학교를 따라 헤엄치냈는데 이제 어떡하냐? 3당 합당을 반대하고 삼김 총선을 주장하다가 선거에서 줄줄 낙선하는 바람에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되신 분들 기억하시죠? 이 정도 가게 차리려면 얼마 정도 들 것 같으세요? 이 가게에 떨어진 금배지가 도대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낙선은 했어도 살아있습니다. 땡초크 저런 땡초크 참. 배고픈가 보구나. 그거 아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겨우 입에 풀칠하는 거? 여기가 국회인 줄 아십니까? 김대중이가 되면 내 손에 장지신다. 아이고 할렐루야. 야, 주둥아리 조심하라 했다잉. 지역주의 타파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 뭐 다 각자 도생하자. 헛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이득을 위해서 박차지게 싸울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를 한다면 그 속에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도망가십니까? 사과하십시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동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하루동선이란 영화보다도 이 영화를 지금 왜 봐야 되고 또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시우 감독님, 김원식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자, 감독님. 예. 이게 90년대 특히나 IMF를 전후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이 시기를 주목하신 겁니까? 97년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97년 1월 20일에 신창원이 탈원하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죠. 예, 그게 이제 시대적인 어떤 부분들도 반영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 그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식당 하자라고 하는 그런 장면에 보면은 역시 이제 안두희를 암살한 그런 정의봉, 예, 정의봉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때 뭐 97년에는 상당히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회면을 다룬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뭐 90년서부터 쭉 있었어요 진짜. 예, 예. 이거 삼당합당 뭐 이후에는 완전히 나라가 개판이 됐어요.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첫 구속된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것도 97년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1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몇 년 전의 하루동선의 상황과 현 2022년의 현 상황이 너무나 흡사해서 맞아요. 앞으로 지난 25년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은 앞으로 25년도 또 보여야 되는 부분들인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와 간 듯한 맞아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 정말 국가와 민족에 대한 그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개혁하고 싸우고 실험하고 할 진정한 정치인이 있을까? 그래서 아까도 우리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야합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거론할 가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해가지고 인지도를 조금이라도 높여주는 것에 기여하고 싶지 않은 예. 논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 하루동선에 대한 97년 어떤 상황들이 왜 태생되었는지를 알면은 지금 이 영화가 나아갈 방향이나 또는 그려진 어떤 그 핵심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상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신과 가치를 지키던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관건이 정치자금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보수정치 탈파하고 지역구도 정당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어쨌든 선거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럼 식당을 해서 거기 공동투자, 공동운영, 공동분배를 해서 그걸 가지고 깨끗한 정치를 하자라고 했는데 중간에 다 뛰쳐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끝까지 이제 버텼던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길 의원이? 아니요. 김정길 의원이기보다는 이제 끝까지 버텼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식당 자체는 3년 정도 네. 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몇 분, 지금 여기에서 누구는 끝까지 남았고, 누구는 뭐, 뛰쳐나갔다라는 표현을 쓰면 오히려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전화가 걸려올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아까 일보이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인물들이 주방장을 불려내가지고 고깃값이 바가지 네. 좀 씌우는 거 아니냐. 뭐 다른데 어디로 뺑땅 튀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 따지니까 저는 그때 했던 주방장의 그 대사가 저는 실은 그 정치인들한테 뜨끔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사가 이제, 여기가 국회인 줄 아느냐고. 맞아. 국회인 줄 알아. 이렇게. 여기가 국회인 줄 아느냐고. 그리고 여기는 식당이고, 식당은 내가 전문가니까 까불지 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으로 등장하는 분이 그걸 용인을 하잖아요. 혼자 보고 계시죠. 예예예. 예, 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식당 전문가가 아니고 예. 그건 저 사람은 전문가다라고 예. 하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인간이나 그래서 평생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 해야 되는데 아 그리고 또 진짜 아무것도 겁나 없으면서 며칠 내가 보면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딱 보면 그림이 쫙 나와. 맨날 그림이 나온대. 그 인간은 그러니까 이런 인간은 딱 보면 저 그림이 쫙 나와. 거기 빼돌리고 있지. 이러면서 막 추궁을 해 들어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이러면 예.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둘이 짝짝꿍이 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거죠. 바꾸기 뭘 바꿉니까?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하루 동선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일찍 나와 가지고 이게 대선 전에 됐어야지 이게 어떻게 게으르신 거예요, 이렇게. 아니, 대선 전에 개봉을 하고 싶었는데 기본적으로 받아주지를 않았죠. 예. 예. 극장들이 좀 겁을 먹었고요. 예. 극장들이 조금 하고 또 하나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변호인이라든지 이런 영화가 많이 히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로 이번에 돈 좀 버시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요? 이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은 반대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은 멘붕이 올 거니까 한 1, 2주 소주 먹고 울고 불고 막 열받겠지만은 결국은 다시 노무현으로 돌아갈 거다. 아하. 그래서 영화는 대박이 날 거라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좀 씁쓸하게 느껴지는 게 결국은 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25년 그렇죠. 패배 의식에 젖어 있고 2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보다는 큰일 날 사람들이 아주 예, 지금 어떻게든 지금 이 싸우고 있는데 예, 싸우고 있어야 되는데 영화의 흥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25년 전으로 회귀했으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 하루 동선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를 왜 주목하는가 이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90년대에 벌어졌던 일들이 오늘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예, 예, 예. 우리는 이제 마치 정답을 알고 있는 시험 보는 사람처럼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 수 있거든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보통 이제 식당을 세트를 지어서 보통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제 일반 고깃집을 하나 섭외를 해서 영화를 찍으려고 했는데 어떤 고깃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노사모 회원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막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영화 내용은 뭐죠? 라고 해서 실은 그 노무현 영화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더니 얼굴을 탁 바꾸면서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 되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중립이요? 네. 아니 그래서 노사모라면서요? 예, 본인이 분명히 나는 노사모고 노사모의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서 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운영한 하로동선이라는 식당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또 이렇게 노무현 영화에 지원한 게 알려지게 되면은 식당 장사에 문제가 생기니까
식당을 좀 도와줄 수가 없다 해서 촬영을 불가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던 얘기. 예, 한 50군데 돌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식당이 굉장히 용기를 갖고 이제 해 주셨는데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표현이 뭔지를 저는 모르고 있지 않느냐. 아, 그래요. 예. 뭐가 중립인가에 대한 부분의 어떤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안철수가 극중주의 얘기하고 저 인기를 예. 끌고 그러잖아요. 아니니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로 자기가 윤석열을 찍으면은 1년 뒤에 손가락 자르고 싶다라고 할 거라라는 표현을 썼으면서 그럼 자기는 1년 뒤에 손가락 자르나요? 모르겠어요. 안 자르죠. 그 공약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안철수가 큰 그림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그러니까 뭐. 자기를 희생해서 윤석열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손가락을 안 자르게 하려고. 음모론인가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과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되짚어낸다거나 꺼내서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늘을 잘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기록을 해놔야 그래야 오늘의 우리가 나아가는데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막 덮어버리고 뭐 미화시키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화로동서는 굉장히 아픈 시절의 이야기를 굉장히 그냥 가감없이 사실은 근데 이게 한 70% 이상이 다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가감없이 그때 일어날 법한 얘기들을 그려내고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90년대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이 운동과 화로동서이 너무 잘 만나서 진짜 어떤 면에서 뿌듯했고 반갑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90년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똑같은 실수를 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정길 장관 전 장관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매달 바다 현찰로 용돈을 주시던 김영삼 대통령이 계셨고 또는 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역시 초선 의원이 되게끔 예. 이끌어주셨던 분인데 예. 3당 합당이 야합이라고 가감하게 뿌리칠 수 있었던 어떤 용기 그리고 그럼으로써 다시 낙선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를 꿈꾸기 위해서 이렇게 이 국민통합추진회의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97 대선을 앞두고 이제 이해창 씨 쪽에서 나오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을 하니까 재정구 의원께서 돌아가신 재정구 의원께서 이제 내가 제 3의 인물로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니까 내부에 말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인재 씨가 이제 경선에서 경선 불복해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니까 이제 이인재를 영입해 가지고 통추의 어떤 대선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또 논리가 있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면 거부했죠. 나도 아니요 나도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싸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죽어도 이인재가 룰을 위반한 이인재라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얼마만큼 룰을 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인가가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역시 이제 그 식당을 운영하던 11분 또는 통추에 발기인 3천 명의 발기인들이 각각 찢어져서 이렇게 양진영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저쪽으로 가시게 된 건데 지금 이 역사적 반복 중에 하나가 역시 지금 현재도 이렇게 진영 논리가 선거라는 게 전쟁이니까 진영 논리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어리도 없고 룰도 없고 정말 그냥 자기 개인 사욕만 가지고 맞아요. 예,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나 미래도 없고 오로지 사욕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관리 이것만 목을 메고 있는 이 현실이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해도 정말 개탄스러운 거죠. 예, 하로동선을 다시 만들어야 될 입장이지 않을까 식당을. 저는 그때 이제 그 신한국당으로 간 사람
사람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재정구 이수인 김홍신 이철 박계동 김원웅 의원 같죠. 근데 김원웅 의원 나중에 또 열린우리당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예, 예. 중요한 건 그 97년 대선에서 결국에는 예, 누가 이제 신한국당이 졌거든요, 사실. 네. 네. 이제 그런 점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대세다 그래서 들어갔잖아요. 대세라고 생각했어요. 네. 예. 근데 결국에는 대선에 지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으로 좀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비슷한 그런 거라고 보여요. 지금도 뭐 그쪽으로 이제 갔지만 과연 그게 진리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말씀을 누가 하셨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지지 연설을 하는데 명계남 선생님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느 그 지지자한테 왜 정치인들은 약속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는데 하나도 안 지키느냐. 그리고 다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똑같아 보이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이제 대통령께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 후보의 말을 믿지 마시고 그 후보의 공약을 믿지 마시고 그 후보가 살아온 지난날을 보시고 그 지난날을 보면은 그 미래가 보일 거니 그래서 그분을 선택하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은 뭐 네 번이나 철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리고 또 그 아니 26년간 그 검사 일을 하면서 계속 박영수 변호사가 개입된 사건마다 일을 덮어준 사람 이런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과거를 보면은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결국은 대한민국의 5년을 맡겨야 될 사람한테 뭐 하루아침에 말들이 자꾸 바뀌면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계속 바뀌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는 과연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수필집을 내잖아요. 예. 2017년도에 의원님들 요즘 장사 잘 됩니까? 장사는 잘 되나요? 이거였나요? 제목이? 잘 돼요. 요즘 장사 잘 돼요? 요거. 근데 하루 동선을 방문한 한 나이 많은 손님이 정치하듯이 식당을 운영하면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식당 운영하듯이 정치를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라고 조언을 했대요. 이야, 명답이네. 기가 막히잖아요. 예. 왜냐하면 고객의 요구를 민감하게 알아채고 또 계속 올 수 있게 그 맛을 유지하는 게 식당하듯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야,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내가 하기 싫다고. 아우, 문 닫아요. 저 집 가세요. 엊그제까지 저 집 음식, 저 말이 됩니까? 저 음식, 저 쓰레기 음식인데?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저 집이랑 합치긴 했었는데 저 집에 오세요. 이렇게 운영해서 식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되새기는 그런 하루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하루 동선 강추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자, 우리 감독님.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관객들에게 당부 말씀 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죠. 예, 실은 제가 오늘 그 하루 동선 가지고 첫 유튜브 이렇게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나오기 전에 야, 이게 제가 제 위 백업사 대표께 나가가지고 정치적인 발언해가지고 이게 좌파로 찍히면은 저 앞으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되면은 사는 게 괴롭지 않을까요? 했더니 우리 대표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만들어가지고 이미 찍혔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나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라고 하셨는데 영화가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러려고 많은 배우와 스태프들이 고생해서 만들었습니다만은 하루 동선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고 이 시대와 또는 25년 전에 어떤 하두를 던졌는가를 조금 더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보신 그 하루 동선에 찾아오는 뭐 장애인, 뭐 떠돌이계, 뭐 가짜 선임과 뭐 사이비 교주, 뭐 국정원 많은 인물들을 보았듯이 그게 우리네 삶인데 하루 동선이라는 이 영화의 내용만큼이나 대통령께서 97년도에 어떤
과제를 짊어지셨고 그 과제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97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의 어떤 대선과 우리가 어떤 유사성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진영 논리, 그러니까 좌우 또는 뭐 이렇게 쪼개져 있는 어떤 갈라치기 되어 있는 어떤 선거 구조만 보지 마시고 진정으로 이 하루 동선을 하셨던 어떤 그때의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평론가님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영화에서 두 가지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하나는 명계남 씨가 나왔던 장면이었어요. 그 네. 명계남 씨가 강남에서 이렇게 투쟁대감으로 아주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네. 나오는데 거기서 여직원을 좀 성희롱을 하죠. 성추행을 네. 하는데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딱 가가지고 항의를 정식으로 하더라고요. 사과하시라고. 네. 네. 그랬더니 이 강남 물주가, 건물주가 뭐라 그러냐면 고객은 왕이야. 먼저, 이거, 배 아파. 그러면서 연기를 하면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나한테 먼저 사죄를 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사죄를 하면서 고객으로서의 어떤 그걸 존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끝까지 성추행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진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대차게 하는 그 정치인의 모습. 그러니까 국민은 철저하게 국민한테 낮추면서도 거기에다 문제점은 지적을 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인상적이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에 식당에서 다양하게 보려니까 서로 지역에 관련돼가지고 막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대화와 소통을 위해서 계속 각자 자기 입장을 얘기하면서도 조율해 가야 된다. 사실 이게 민주공화정의 원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 연설과 연결을 시키는 장면이 저는 너무 그 클라이맥스였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우리는 계속 지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과연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면은 그런 대화 소통 이루어질까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통행하는 일단 얘기를 듣질 않죠. 네, 안 듣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검찰 캐비넷만 열면은 다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조아리는데 그게 대화 소통을 할 리가 있겠어요? 검찰 캐비넷부터 뒤지겠지? 없으면은 사찰이라도 하겠죠. 그런 끔찍한 세상을 막기 위해서 하루 동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끔찍한 세상을 막기 위해서 또 김성수 TV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재난적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보험도 역시 필요합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은 실제로 보험이 보험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들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 굉장히 잘 고안된 우리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사실 조금씩 돈을 모아놔서 재난이 있을 때 함께 쓰자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 우리 선조 때부터 계속 발달시켜온 아이디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그걸 장사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고객의 눈을 가리고 고객에게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취해가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고객 편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 그게 바로 보험 클리닉이고요.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은 바로 그중에서도 민주진보진영의 든든한 벗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전화하시면 무료로 방문해서 여기까지 와서 상담을 해주고요. 상담을 일단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연령에, 제 가족 구성원에 반드시 필요한 보험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보장, 그리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그 보장을 다 챙길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그런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서 내가 잘못 돈이 새나가고 있는 그런 보험 바로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저희 파격수단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선거가 어떻게 끝나든 간에 저희들이 좀 이전과 다르게 좀 더 문화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방향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재미가 풍성한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들 지금 투표권을 갈고 닦았다가 3월 9일 날에는 반드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투표하면 이깁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이 아니라 조사일 뿐이니까 우리가 투표를 해서 우리 편을 골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파격수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